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오늘 PD수첩에서는 지난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2차 삼성 뇌물수수 인사 명단을 발표한 김용철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고, 지금 LA 한인사회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미국 경찰 총격에 의한 한 한인 청년 사망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최대 신입생 훈련 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강정우 군의 방송을 보고 PD수첩 시청자 게시판뿐만 아니라 용인경찰서 홈페이지까지 의견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강정우 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가짜 독립운동 휘호비에 대한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진 씨의 의견인데요. 우리나라는 항일 애국지사의 거짓 역사를 만드는 공장이란 말입니까? 잘못 쓴 묘는 파헤쳐야 하고 잘못 쓴 비석은 뽑아내야 합니다. 거짓 역사를 포장하여 당대를 넘긴다 해도 후대에서는 더욱 부끄러운 불명예만 남길 뿐입니다. 라고 통탄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장호 군의 사건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승민 씨는요. 어머니가 되어보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입을 맞추는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하시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똑같이 느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씨 의견인데요. 저희 아들도 용인대를 목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호군의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고 두렵네요. 아들의 꿈인 용인대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을 가지고 용인대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만큼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김지현 씨는요. PD수첩이 계속 취재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후속 취재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저희 PD수첩도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은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특검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김영철 변호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출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변호인단이 특검에 나와서 지난 수요일 사재단이 발표한 뇌물수수 인사에 대한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들이 뇌물수수 인사를 추가로 밝힌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승준 PD가 김영철 변호사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일이 근데 제대로 잘 끝나야지. 만일에 잘못 끝나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요즘에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제가 좀 불안한데, 그렇게 되면은 보이잖아요. 앞이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특검 측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채찍질하려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기자회견.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새 정부 인사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종찬은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이종찬 민정수석은 고검장 시절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휴가비를 받아간 적도 있고, 김성호 역시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김용철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떡값을 전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배달하십니까? 그걸 들고 가요? 뭐 돈이 아니고 그 책자처럼 돼 있으니까 포장을 이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두툼한 월간지 모양으로 포장이 돼요. 두툼한 종이를 양쪽에 붙여서. 2차 명단 공개 후 지난 주말 PD수첩이 단독으로 김용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떡값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에 거론될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거론된 분들 다 저랑 뭐 동료든 상사든 뭐 또 뭐 학연이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이죠 다. 그냥 저로서는 허탈하고 씁쓸하고 이런 거 빼놓고는 뭐 증오심이나 격분, 분개 이런 건 없고요. 근데 뭐 한계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냥. 특히 현 시점에서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명예가 걸린 일. 사자단의 고민은 깊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그 뭡니까 강제를 당한 측면이 큽니다. 예, 국정원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정라인이고 또 삼성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대표적인 삼성 인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삼성 수사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청와대는 어이없게도 명단이 발표되기도 전 반박 브리핑을 냈고 자체 조사 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들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자단과 김 변호사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이며 사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명 요직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때때로 때가 되면 용돈 안 갖다 주나 기다렸다가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력화시키는 거지. 무력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그럼? 그걸 거론한 사람이 무력화시켰다는 건가요? 무력화돼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행위 주체자가 고백하고 나섰을 때는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본 사람이 봤다고 말하고 준 사람이 줬다고 말하고요. 그러면 본 사람의 눈, 준 사람의 손 이외에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명단 발표 이틀 후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야는 종일 증인 문제로 핏대를 세웠습니다. 김용철의 변호사가 뭔데 본인 오고 가는데 우리 대정보인의 날짜 잡은 저 청문회를 갖고 좌우됩니까?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고 일부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불출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전화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절차상 아마 출석 요구서가 온달지 그래야 될 텐데 저한테 연락한 바는 없어요. 지금 총선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고 정말 그 좀 복잡하고 예민한 시기에 두 정당에 잘못하면은 그 무책임하게 저에 대한 청문회 비슷하게 정쟁의 중심에 가 있게 되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수사기관에서 말하게 돼 있고 증언하게 돼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길 가야 되겠는가.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되찾고 싶은 양심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임무를 관리하였습니다. 구조변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삼성을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돈의 출처는 각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그렇게 그는 거대 기업 삼성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삼성 돈 받아서는 뒤탈 없다. 이 믿음은 깨지지 않겠어요? 그의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양심 고백 두 달 후 우여곡절 끝에 삼성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임원들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삼성 전략기획실 등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 핵심부를 겨냥해 진행됐던 압수수색 결과는 별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핵심 자료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되거나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수십억 원씩 보관하는 비밀 창고가 있다던 삼성화재 압수수색 현장. 비밀 창고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새로 벽을 막은 흔적이 발견됐고 전산 자료들은 압수수색 하루 전 수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이 계속되자 특검 측은 삼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한 일간지 기자들이 삼성병원의 증거인멸로 추정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특검부에 경고가 있었던 20일 밤. 분주하게 한 20에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고 또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참 여차하면 진짜 이 차 끌고 검찰청 가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던 작업의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병원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사 관련된 기사를 좀 쓰면 검찰이나 그런 쪽에서도 뭐 자료 같은 걸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뭐 요청을 할 만한 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특검 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참여연대는 삼성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의 특검 수사가 자칫 그야말로 무기력해질 그런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특검뿐만이 아니고 검찰이 별도의 사건으로 이건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는 특검팀.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수천 개나 되는 차명 의심 계좌를 일일이 영장을 발부하다 추적해야 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한 겁니다. 현재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장의 감독기구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검팀은 국세청 자료를 얻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협조를 하기가 곤란하니 압수수색으로 뺏긴 모양을 갖춰주길 바랐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서로 주고 싶어도 신경 쓰이는 데가 무서운 데가 있어서 못 주니 영장 받아서 가져가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두로 해서 안 되면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징계 개시 절차 요구도 하고 뭐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법률상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건 제 욕심이고 특검이나 뭐 저쪽에 다른 뜻이 있는지 좀 걱정스럽죠. 특검 수사 한 달이 넘은 2월 14일에야 삼성의 인자 이학수 부회장이 소환됐습니다. 이러므로 걱정과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공고스럽습니다. 그는 배석자도 없이 조준웅 특검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삼성 비리의 장본인 가운데 하나이고 그 피의자로 처리되어야 할 이학수 씨를 불러서 그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따뜻한 차를 놓고 즐거운 환담을 4시간 동안 나눴다고 한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학수 씨가 그 압수수색을 자제를 요청했는데 그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녀간 후에 뭐 그런 그 부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이제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계신 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떡값 검사로 지목된 세 사람은 아직 소환하지도 않았습니다. 특검 발족 초기에는 소환해서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하던 특검보가 2주일 만에 혐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조사하지도 않고 혐의 없음을 확신한 태도 그런 것들이 그 특검이 내놓을 결과에 대한 강한 우려를 우리에게 일으킨 거죠. 막힌 수사에 물꼬를 트기 위해 사재단은 떡값 인사를 추가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 30일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형량이 높을수록 성공한 수사라던 김용철 변호사. 계속 5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처범이라도. 왜냐하면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게 너무 크거든 중범죄거든. 그 내가 들어가서 혹시 많이 살게 된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로 제대로 수사된 거거든.
과연 그는 기대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구속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분위기상? 저를 뭘로 구속하려면 상대방 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걸 희망, 뭐 제가 누구를 구속을 원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강력한 수사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시민이 자신이 오늘까지 살면서 쌓아오는 모든 삶의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해놓은 귀한 증언이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고 또 저희 사제들도 사목 현장으로 돌아가고 김용철 변호사는 역사의 골목으로 쓸쓸히 퇴장한 후에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괜찮아요. 사목 현장으로 돌아오면 괜찮아요. 남는 거는요.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에요. 새싹과 같은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요? 네. 1차 수사기관을 마치고 특검팀은 창왕찰례라는 어려운 한자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일을 분명히 밝혀서 장차 올 일에 득실을 살핀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참으로 삼성과 특검에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삼성의 검은 돈에 의해서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LA 인근 라하브라시 한 한인 청년이 경찰이 쏜 10여 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는 경찰과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는 목격자들. 이대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묻혀지고 말 것인가? 모두들 2008년 새해가 시작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을 2007년 작년이죠. 마지막 날 미국 LA에서는 한인 청년 마이클 조가 미국 경찰이 쏜 총에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종호 PD, 경찰이 이제 무려 10발이 넘는 총알을 발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경찰 발표와 태도에 의혹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일단 그 10여 발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담당 경찰에서는 정확히 몇 발을 어디에 쏘았는지조차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경찰이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다 보니 이번 사건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 모이게 한 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미국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사망한 이후 한인들은 한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인 출신 변호사들도 무료로 피해자 가족을 돕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조의 사건이 한인 사회에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총에 맞아 죽는 게 그렇게 자주는 있지 않더라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서 이 한국 커뮤니티는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계속 이거를 갖다가 그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정부 기관과 모든 기관을 이 정당한 공평한 수사를 갖다 요청을 안 하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제 느낌으로서는 결과가 벌써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 카운티와 라하브라 경찰에서는 정당 방위라는 결과를 갖다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총격 사건의 희생자는 올해 25살의 마이클 조.
UCLA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재능있는 젊은이였습니다. 한인사회를 움직이게 한 그의 죽음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가 경찰의 총격을 받은 곳은 평소 그가 자주 드나들었던 한 상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려 10여 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All that I read, he was a wonderful young man. What is the reaction of, you know, generals? I mean, well, I think it's kind of died down, but I think the initial reaction was shock. But I think everybody thought there was a robbery. I mean, that was the initial reaction. 경찰에 의한 마이클 조 총격 사건은 이 작은 도시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죽었다. 하,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시체가 여기 이렇게 피가 한 건이 있고 여기 들어오고 있었다. 아, 보셨어요? 그 시체? 가끔 다 봐요. 10시간 봤어요. 저희가 가참 여기 총알이 여기 이게 총알자고 이게 총알자고. 이것도? 네, 이것도. 이것도 총알자고. 혹시 그 비디오 보셨어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거? 저는 안 봤어요. 마음이 하도 아파갖고. 다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뭐 다 와이퍼는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죠. 아니 그 뭐 한국 사람 꼭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도 가게 앞에서 또 죽고 또 우리 손님이었고 그 사람이 아무 죄 없이 또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거기서도 저기 비디오 있잖아요. 마이클 존은 어떻게 총격을 받게 되었을까? 마침 이곳엔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건물주. 건물주. 그날 이 앞을 지나던 마이클 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그 즉시 마이클 존에게 총을 겨누지만 그는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이클 존은 이내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CCTV에 찍힌 화면을 보면 바로 이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마이클 조 씨가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총격이 일어난 것은 CCTV의 범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격은 CCTV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마이클 조를 향해 총을 쏘았을까? The suspect, Mr. Cho, was in possession of a tire iron, and the officers felt that he was getting ready to hit him with it, and he fired his weapon. Both officers fired their weapons. 이것이 바로 경찰이 당시 마이클 조가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타이어 지뢰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 쓰는 이 연장으로 마이클 조가 경찰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없고 증인을 찾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 마이클 조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 1.5세대로서 도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갈 정도로 열심히 했던 마이클 조. 그는 조소를 배우기 위해 예일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 꿈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힘든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착하게 잘 키워낸 둘째 아들 마이클 조.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확인도 못 해본 채 경찰로부터 유품만 먼저 전해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머니에 있던 마이클 조의 휴대폰엔 총알 자국이 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쏜 10여 발의 총 중 한 발이 이곳을 향해 날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정말 니네 걔가 너한테 와서 귀찮게 군다고 너 바로 쏴죽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금방 그렇게 쏴죽이냐? 어? 그리고 걔가 무기도 없었는데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칼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쏴죽이냐? 애들 아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미술을 가르치며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착한 아들이 경찰에게 해를 끼치다가 총을 맞았다는 것이 어머니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건 그대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거 억울한 일이 억울한 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그 후에의 태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네들을 완전히 카버하고 정말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을 해서 내니까 총도 처음에 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신문에 나기를 총 한 대 맞았다고 났어요. 아 거기에요? 오렌지 카운티 신문에요? 한 대, 총 한 대는 맞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한 대 내지 more 이렇게 나고 근데 열 방이 넘게 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식을 하고 지금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얘가 새 지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휘둘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쐈다 그래. 이거를 휘둘려서 함이 될 만큼 하면 총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편 마이클 존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누군가를 위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I guess 그냥 이렇게요. 그냥 like kind of like falling and then coming back up.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disability 있다는 걸 알. 그럼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Oh, he couldn't walk very well. He was born with a disability. He walked with a severe limp. When I knew him, he had a leg brace. He also walked with a cane frequently. He had numerous surgeries. It was something that really bothered him a lot. 그런데 마이클 존은 사건 현장에 왜 타이어 지뢰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을까? CCTV 화면에서도 그는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경찰은 그것을 타이어 지뢰라고 했습니다.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혹시? Yes, absolutely. He because he was an artist as well. He used to pick up things all the time from the ground. Anything that he felt as though might come in use for an art piece, something that may have inspired him. To us, it might have looked strange or may have looked like trash. But he held onto it dearly, whatever it was that he found, because to him, it was something that he could create from. Eventually, once he got back. Also with the tire iron, you know, I also speculate that perhaps he was using it as a, he could have used it as a cane. And he, like I said, he was having some troubles walking. 작품을 위해 잡동사니들을 수집하는 버릇 때문에 그날도 타이어 지뢰를 들고 있을 순 있지만 그건 역시 추정일 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마이클 조가 CCTV의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서 결정적인 총격 현장을 포착하지 못한 상황. 총격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종호 PD. 네. 그 CCTV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선 말이죠. 타이어 지뢰, 그거 타이어 교환할 때 쓰는 연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마이클 조가 들고 현장에 있었던 건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까? 네, 일단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과연 그가 쥐고 있었던 것이 타이어 지뢰인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다면 그 평소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는 마이클 조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 주워왔거나 사서 들고 다녔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것은 죽은 마이클 조만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CCTV에서 또 하나 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말이죠. 경찰이 이렇게 총을 꺼내서 겨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이클 조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방향을 바꿔서 걸어간단 말이죠. 일단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총을 보면 놀래서 손을 들거나 아니면 뭐 납작 엎드리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바로 저도 그것이 취재하는 내내 의문이었습니다. 결정적 상황이 빠져서 뭐 완벽하지는 않은 CCTV였습니다만은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총격까지 이어졌는지 주변인들을 취재하면서 의혹 속에 있는 마이클 조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썼습니다.
마이클 조가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하고 그가 10여 발의 총을 맞고 쓰러질 때까지 불과 4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1시쯤에 신고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벽에 낙서를 이렇게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에 낙서를 칠하고 난동을 부른다면서. 그것이 첫 번째 들어온 신고.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못 찾았어요. 아무도 용의자를 못 찾았고, 그리고 1시간 후 정도 있다가 동일 인물이 또다시 전화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 이번에는 누군가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 유리창을 깨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기물 파손에 관한 신고였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지역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당시 단골 가게 앞을 지나고 있던 마이클 존은 이곳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찰경과 두 명이 각각 다른 차량을 타고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당시 조 씨는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총을 겨누며 마이클 조가 손에 들고 있던 타이어 지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존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은 당시 마이클 조가 경찰을 공격하려는 행동을 취해 총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가 여기서 들은 게 움직여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말아라, 숨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이클가 그 폴리스한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Leave you alone 하면서 돌아섰대요.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이 친구가 핸디캡이에요. 핸디캡인데 돌아섰대요. 돌았으면 살래? 총을 쏜 거죠. I didn't do anything wrong. Why should I listen to you? 그러니까 그 말이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려야 됩니다. 경찰이 지시를 하면 내려야죠. 하지만 여기는 민주사회고 사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경찰이 내리라고 해도 그게 무슨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이 타이어 고치는 그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려야 하겠지만 그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권총을 맞아서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렵게 입수한 경찰의 통화 기록을 보면 마이클 조를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구호 요청을 하기까지 불과 4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경찰의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 전 LA 경찰관들을 교육시키던 교관으로서 경찰 수칙 전문가인 폴 김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핵인들이 마지막 초이스해야 돼. 마지막 선택. 예. 그렇죠?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봐야 돼. 정말로 이머전시라면 뭐 오자마자 속으로 쏴도 뭐 할 수 없죠? 예.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총기로 쏘는 생각이겠어요. 폴 김 씨는 경찰이 총을 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온 경찰이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총기를 내가 뽑아들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총을 넣었을 거라. 여기에 도착해서부터 총 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41초. 41초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41초 우리 숨을 안 쉬어도 살아요. 시간을 끌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보는. 용의자로 지목됐던 마이클 존은 과연 신고대로 자동차를 파손했을까? 근데 약간 이상한 거는 그 차가 대여섯 대가 이렇게 난유리창이 깨졌다면 그걸 아무도 못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이 진짜라 그러면 당연히 있을 거고 경찰에서 어떤 그런
조서라든지 예. 증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경찰한테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은 예. 마이클 조가 저질렀는 범죄가 뭐냐? 예. 낙서냐? 낙서질을 하고 다녔느냐? 아니면은 자동차 유리를 깨고 다녔느냐? 뭐냐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적인 수사를 이유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기자들이 현장에 갔는데 핏자국에서부터 거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사진에 실려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다 직접 찍은 거 그리고 또 현장에서 봤을 때 목격한 그 증인들도 많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내 차를 이 사람이 훼손했다 그런 사람 인터뷰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을 위협했다고 총격을 받은 마이클 조.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만 총을 뽑는 건데 어떻게 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는지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충분히 경찰관이 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 하면 접근을 안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했던 게 이미 이 경찰에 도착했을 때 바로 뒤에 많은 경찰차가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어도 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만일에 마이크 조가 반항을 했다면은. 타이어 지뢰가 위협적인 무기가 아닌데 총을 쏴야 했냐는 질문에 경찰은 타이어 지뢰로 직접 맞아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경찰. 그러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할 총을 너무 일찍 마이클 조를 향해 쐈던 건 아닐까. 총을 두 자리 찬 것 같지만 하나는 테이저건이라고 전기 충격기 총이 돼갖고 지금은 탁 쏘면 날라가서 딱 꽂혀요. 그래서 땡기면 경기가 그냥 몸만 물타나 그냥 딱 자빠지게 돼 있다고 이게 테이저건이. 굳이 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면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ur flagship technology, the taser. Pepper spray라는 거는 맞으면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 눈도 뜰 수가 없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경찰들이 갖고 다니게 돼요. 갖고 다니죠. 다 갖고 다니고 총을 안 쓸 수 있고 총을 더 그보다 less force 한 걸 쓸 수가 있으면은 그걸 쓸 수가 있죠. 이분 이 경찰들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0여 발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경찰은 마이클 조에게 정확히 몇 발을 쏘았는지조차 발표하지 않았고 어떠한 언급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시국에 부검 자료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Okay. It's still pending. We don't have the cause of death yet. Okay. And I just noticed that it's actually an officer involved, right? Oh, okay. They get investigated by the district attorney. Mm. So that takes a minimum of like 6 months, maybe. So then after that, we can't release any documents without their investigation being finished. 아버지는 요즘 탄원서를 받아 연방 정부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라브라 촛불 시위 때 시장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한 700 정도 돼요. 막강한 미국 경찰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아버지. 무엇보다 아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하다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걔가 순언해요. 나한테 뭐 이렇게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애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애를 도와주고 이런 입장이지 이게 뭐 남한테 대항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글쎄 어떤 상황에서 경찰이 총을 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목격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존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경찰의 잘못이다.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김종호 PD.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네. 마이클 조를 발견을 하고 10여 발의 총을 쏜 다음에 응급차를 부른 시간까지가 41초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하면 CCTV에 찍힌 그 장면, 그게 이제 한 15초 되는 건데 CCTV 화면을 벗어나서
25-26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경찰 총격이 가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이클 조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네. 뭐 이런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경찰은 발포의 근거로 마이클 조가 타이어 지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CCTV에도 그 당시의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 경찰관을 훈련시켰던 전직 경찰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게 이제 총기 사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너무도 쉽게 총을 사용해서 마이클 조를 죽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좀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말 마이클 조가 그 타이어 지뢰를 가지고 경찰관들에게 덤벼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했는가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관심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주소도 직업도 모른 채 이름 하나만 가지고 추적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현장에 왔었다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목격자는 한 상점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건너편 네일숍에 있었습니다. Just for the voice?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는 그 순간을 봤다는 최초의 목격자였습니다. 취재 말미에 만난 귀한 목격자였습니다. I was at the nail shop. And I heard a ruckus. Just I can't even explain what I heard, but loud noises. So I thought there was a fire. So I grabbed my purse, went to the window, and I see two police officers with their guns pointed. And then I saw a gentleman, and he was smoking with his left hand. 제시카는 대각선 방향에 있었던 마이클 조와 경찰의 행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y were yelling at him to stop. They were yelling, stop, put your hands up, stop. And he just kept walking. And I was amazed. I was amazed that I was confused. Like, they're yelling at him, but he's acting like nothing happened. He just kept walking, smoking. And then as he walked, it was in the direction of the cops. So the cops had to back up and back up. And they're still yelling at him, and he wouldn't respond. He just kept walking, and then they shot him. He didn't put his hands up. He didn't listen at all. Uh-huh. And then he fell, and that was it. 그렇다면 경찰이 총을 쏘아야 했을 정도로 마이클 존은 경찰을 위협했을까? No, no one touched anyone. No one touched anyone. Mm-hmm. So did you see the gentleman? Raised his hands like to attack somebody. No. He just was smoking. No. No motion of any sort of a threatening. No, I didn't. That's all I saw was him smoke. It's almost like he didn't care that there was guns pointed at him. Two guns pointed at him. Yes. He just kept walking. 사건 직후 제시카와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들은 언론 인터뷰에는 나왔었지만
마이클 조를 위해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모두들 기피했습니다. Yeah. So I probably came. I saw this. The ladies working in the nation. The ladies, yeah, a few of them. We were all like this against the window. Really? Mm-hmm. So do you think everybody was seeing the same scene like you? I would hope so. 한인의 차원에서도 접촉을 하며 증언을 부탁했지만 모두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 그런 나 봤다고. 그 너 그거를 좀 여기 이쪽 그 피해자 네. 쪽에 가서 그 좀 마이클 조 패밀리나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몇 번이 그래 얘기했죠 몇 번은. 같이 뭐 혼자 가서요? 누구랑 가서? 아니 이제 손님이 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예. 내가 봤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럼 예. 내가 아우 우주 플리스 내가 좀 밑에 좀 서달라고 예. 어? 플리스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몇 번을 했는데 이러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 목격자는 나서지 않고 진실은 묻혀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이클 조에게 총격을 가해 목숨을 앗아갔던 두 명의 경찰은 은근슬쩍 업무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결론이 자기네가 보기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내보내지. 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즉각 시의회를 찾아가 집단적인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And then I got the petition for the Michael Cho's correct investigation. 경찰과 당국은 수사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한 채 자신들의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왜 그렇게 또 복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네, 조금 섭섭하네요. 조금 섭섭한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이렇게 작년 12월 31일까지 49개의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35명이 사망을 하고 21명이 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죠. 총격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경찰이 과실로 판정됐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The public and jurors are reluctant to believe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don't do the right thing. I think primarily they want to believe that the people who are supposed to serve and protect us do the right thing. Kindness. 때문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그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Well, the only thing you can really ask for is money. You can't bring him back to life. We can't ask that the officers be taken off the force. Those are things that may happen through the department's own investigation or whatever comes out. But that's really the only thing you can ask for. 그러나 아버지가 소송을 통해 찾고 싶은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아들의 명예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꿈을 잃은 아들이 더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저는 그 우리 애가 25년 동안 살면서 볼 때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허는애고 자기가 옳 옳으면은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 애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아버지는 오늘 밤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But all the t-shirts, all the candles we have here will go to nothing if we don't do something about it. This shouldn't just be about Mike. This should be about this not happening again. That's right. I want this to be the last candlelight vigil I go to. I want this to be the last case of police brutality that I see. I want to see change. Fuck yeah.
few years ago back, the same thing kind of happened before in the same city with the same police department. And, you know, my reaction is more like, if you had this problem back then, you guys should have dealt with it back then instead of waiting till my brother died. You know, so I guess in another way, what I want now is them to, like, you know, like I said, do the right thing before it happens again to somebody else in the city. I'm not Korean. I think this is a people issue. It's not just a Korean-American issue, although it's great to have that support. But it's a people issue, and it's an American issue. 진짜로는 미국 미디어가 우리가 탄치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더 크게 만들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UCLA에서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미디어가 not full attention. 근데 why?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 quiet?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안 해도 그렇게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다고. 왜 미디어가 full attention 안 주냐, 마이크한테. 김정은 PD.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달리 경찰관들이 쉽게 범죄자를 향해서 뭐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증언이나 이런 정황들을 쭉 고려를 해보면 마이클 조가 총을 맞고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총기 사고에서 경찰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뭐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 가족들의 노력이 말이죠. 행여나 헛된 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당장은 그 마이클 조의 명예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총기 사고에 우리 한인들이 또는 누구든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지금 미국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단결된 대응이 또 다른 아까운 희생을 막는 데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정은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인권과 정의의 세계 챔피언을 자처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이클 조의 아버지는 저희 PD수첩 제작진에게 한국 국민들의 성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한인 같은 소수 인종 앞에서 더욱 견고한 미국의 공권력이 그렇다고 쉽게 움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멀리서나마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은 마이클 조의 명복을 빕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그리고 물가 때문에 사는 게 참으로 팍팍합니다만은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비자금 수사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부정한 돈으로 공권력을 제멋대로 부리고자 한 범죄가 단죄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민주화는 더욱더 요원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